딸기 보러 갑니다. 딸기. 누구랑? 루이야. 루이. 루이랑 같이 갑니다. 왜요? 씻어야 되는데 어디에 없었대요. 먹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아 이쁘다. 씻어 먹었어 우리. 아 깨끗해. 씻어 먹었어. 안녕. 오고 왔네. 애기 오고 왔네. 아 이거 혼자 못 이름이 있겠어. 뭐니?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혼자 있어가지고. 루이예요. 루이 18세. 루이 14세래. 그러다 그러다 보면 정들었어. 맨날 살 부대끼고 이렇게 해서 앉아도 꽃. 지 혼자 안 앉아도 딱 엉덩이 이게 꽃이 이렇게 꽃 둘, 넷, 여섯 장 이게 여섯 장 너무 이뻐 다른 거보다 좀 이게 시설을 완전히 3부가 위에만 들어가네? 반 정도만? 아니야 다 들어가 이때까지? 지금은 작네. 자, 이렇게 되게 깔끔하세요. 깔끔. 작업대. 어? 눈을 띄워보겠습니다. 이제 자자 딸기가 아 이렇게 루이야 루이야 루이 무슨 생각해 아이고 루이야 여기 있다 딸기 딸 거 있다 이따 씻어줄게 딸기 이따 씻어줄게?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자자 약을 쳤어요 약을 쳤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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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냄새나지? 달큰한 냄새나지?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루이야 저 옆에 형아 있어 저 총소리 나는 옆에가 형아가 있는 곳이야 빨간 딸기다 루이야 이따 네가 먹을 거다 네가 먹을 거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루이 루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루이야 딸기 안돼 근데 아직은 어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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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좀 봐 얘 좀 봐 딸기 먹고 싶어서 근데 이거 따고 싶다 꽃 이쁘다. 꽃 완전 이쁘지? 딸기고. 이거 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돼. 어딜 내려가? 어딜 내려가? 딱. 얘 근데 얘는 루이야. 응. 살이 자꾸 쪄요. 응. 다리가 짧아 가지고. 여비. 대체적으로 커버들이 병원 다니는 게 체중 조절하러 다니고. 아, 그래서 얘도 이제 좀 조절하려고. 너무 너무 갑자기 순식간에 아니, 자꾸 운동 시켜야 돼. 응. 저 배가 지금 배가 땡땡하다. 질질 끌려. 털이 더 길어지면 진짜 털이 진짜 그럴 것 같아. 다리가 짧아서. 오, 얘 지금 짜부났다 배가. 짜부났는데 그만 먹게 되겠는데? 너 뭐 먹었니? 배가 땡땡. 좀 먹는 거 봐. 너무 귀여워. 뭘 먹는 거야? 딸기. 딸기 잘 먹더라고. 나도 못 먹는 딸기를. 근데 이렇게 받아먹고 저는 이쁜 거 보고 싶어서 자꾸 아 자꾸 진다? 그러지 마. 아빠냐고. 아 귀여워. 딸기 보고 싶어. 눈물 나. 에이 이쁘다. 아침이면 이제 안 먹네. 배부른가 보다. 안 먹는데요? 얘 지금 이런 이런 잔디 처음이야. 네, 잔디 처음이야. 아고? 아고? 잔디 싫어. 이제 두 발로 뛰더라고요. 루이, 루이. 어,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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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야. 어, 배 어떡할 거야? 루이, 루이야. 글쎄 이제 저기 사장님이 해주실 것 같아. 루이 일로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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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화장실 어디 갔다 왔어? 자 이제 포장. 저거 드신 거는 영양제 먹는 거는? 우수모 코트라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아 영양제가? 네. 집에 가서는 이거 물만 주면 되나요? 그렇죠. 맞는 말이지. 저렇게 해서 아니 뭐. 네. 끝도 안 떨어져요. 끈질기지도 않고. 아이스크림 포장도 안 떨어지지도 근데 일단 고정을 해주니까. 고정해준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아이디어가. 우리나라 국민들 우린 다급해. 빨리빨리 허리요. 또다시 고정. 아 이걸 좀 생활 많이 한 게요. 그거 꽃이다. 어묵 꽃이다. 네, 맞아요. 예. 바베큐 그릴 할 때. 맞아요. 오뎅 꽃. 오뎅 꽃. 오, 제 내가 다 나와. 아니 정말 잘하셨다. 여기 걸 고정이 되잖아. 처음에 돈 아끼려고 하나만 넣었더라고. 끊어지면 낫게야, 그죠?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집에 가서 다행이지. 아,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 대표님이 운이 좋으셨습니다. 멈췄어. 아니면 집으로 갔어요. 보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 아,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렇게 해본 갈까 안 갈까. 다른 데도 운동하고 싶어요. 나 아니면 화분 같은 거 파실 때 이렇게 파시면. 그러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이건 찍어야 돼.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오, 지금 하나 찍자. 하나 찍어서. 굿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쓰셨는지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고. 나는 포장이라고 해서 선물 포장을 많이 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특별하죠. 어머, 전혀 절대. 이거 던져도 되겠어. 하나 더 만들었어. 지금 300개 나갔는데 그래 한건네 맞아요. 다 찍었어. 찍어서 안 찍으라고. 봉이 보니까 그걸 어디든 열어봤더니 봉이 떠다니고 있더라고 그 안에서. 맞아 분리돼서 아마 그런 것 같아. 요즘은 작품이 또 이렇게 나오잖아. 오시기 전에 1시간 정도 전화 주시면 빼놔야죠. 아,
전화 받으셨나? 뭘 물을? 물을 받지 말고? 그렇지 그럼. 너 드린 거. 그래야 되겠어. 집에 가서 밖에 놔둬서 키우다 늘어나야 돼요? 겨울에 어떻게? 막 겨울에 영하 3도면은 내려가면요. 네. 멈춰버립니다. 성장. 성장이네요. 그냥 너도 괜찮은 거야? 그냥 동면에 들어가요. 네, 동면에 들어가요. 우리 텃밭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겨울 멀쩡하니까. 텃밭에다가 파묻어 놔. 아니 겨울에도 따 먹을 거야. 아니 따 먹을 거야. 집에다 넣어놓으시면 돼. 고감만 잘하면 돼. 겨울에도 겨울잠을 안 자. 재우지 마. 겨울잠을 재우지. 참 잔인하다. 아니야. 그러면 일찍 죽는 거 아니야? 얘네가 땅에다 파묻는 거 아니야? 바로 자. 바로 살 수 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쉬어 달라면. 쉬고 우리는 쉬게 해주고 길게 따먹어. 고추 같은 경우도 이런 거 해서 될 겁니다. 그러네. 보종만 해서. 그래서 그냥 아파트에. 네. 어차피 10개만 따먹으면 돼. 맞아요. 그럼요. 키운다는 내가 키워서 따먹는다는데 이미 부여하는 거야. 얼마나 꼼꼼하신가 봐야지. 봐야지. 포장 완료되면 던져봐야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모르겠어. 던져봐야지. 던져봐. 분명히 움직여. 그럴까? 이거는 틀렸을까? 움직이면 집에 못 가. 연습하고 와야 돼. 아버지 건고. 던져봐야지. 근데 이게 지금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아니, 내가 체험을 해야지만. 체험이 체험이. 근데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다. 근데 이거를 밑에를 안 하면은 좀 다른가? 그냥 이렇게 흔들거려서 이제 저기 하니까. 이렇게도 가져가도 되는데. 아니 그래도. 아니. 빡세다. 부착돼야 돼. 네네네. 어묵꼬지. 밑에 좀 더. 고정을 시키는 거지. 화분을 고정시켜주는 거지. 너무 급해. 진짜 급하구나. 말 잘했는데. 잘했어. 내가 봤어. 아니 이쪽에. 잘했어. 화분이 놀지 않도록. 좀 밑에서 꼽아야 돼 거기. 비닐 찢어지지 않게. 거기 이것도 눌러서 껴. 잘했어. 사공이 많아 지금. 잘했죠? 네네. 네네. 이해됐어. 아니 막상 보는 것 같고 틀리게. 칠칠이 가지고 왔어요. 네. 합격. 집어 던져야 된다니까. 여기 한번 잡아주세요. 여기 왜 그러냐면. 꼬치가 빠질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을 해봐야지 만다니까. 같이. 엄청 잘 빠져요. 얘를 체험을 하겠다는 실장님은 처음이죠. 아니. 체험을 처음 하셨다잖아 지금. 아니 하니까 저도 왜 중간에 하나씩 그렇죠. 그러니까 해봐야 돼. 어떻게 해? 한번 던져봐요? 던져봐요. 헷갈리면 나중에 안 돼. 오케이. 내 거. 오, 밥이 무거워요, 밑에가. 됐어요. 겁나서 안 해요? 자, 마감, 끝. 나머지 화분은 그냥 한꺼번에 넣어서. 몇 개를 챙겨? 어떻게 한번 봐봐. 작업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좋다. 루이. 뭐지? 진짜. 딸기 맛이. 진짜요? 루이, 그런 것도 먹어볼 줄 알아? 우와. 이 녀석 봐라. 너 그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또 먹어? 딸기 과자래요. 딸기 과자. 루이 진짜 좋아하네.